어제부터 이걸 만들더라고요. 이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콜라보래. 난 그래서 이게 신문지로 여기다가 꽃을 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제부터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카페가 이거 카페가 이게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 사무실이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회사. 여기 보면 페인트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 아래 보여줄게요. 있고 여기 디자이너도 있고요. 이 타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인테리어 회사이면서 동시에 저기 카페. 근데 카페가 장사가 너무 안 돼. 오늘 손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타일 마감재도 이렇게 팔고요. 카페 깔끔해요. 다른 카페들 있거든요 맞은편에. 보여드릴게요. 저 맞은편 카페 보시면 장사 겁나 잘 돼요. 근데 여기는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여기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 틀어주거든요. 근데도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안 들어와서 안 돼. 이렇게 실리콘 싸서. 이 사람들 감각 있다. 이 신문지를 이래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 느낌 있다. 아, 오늘 편집 오래 했네. 벌써 4시에요, 4시. 이 집이에요, 이 집. 제가 어제 문 닫았는데, 이 집이에요. 네. 겁나 잘 만들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관우인 것 같아, 관우. 관우 관련한. 이렇게 찌그레. 야, 이게 나무가 깎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거 통짜로 이걸 금 깎는 것도 있어. 이게 붙이는 게 있고요. 그걸 소조라고 하고 깎아내는 걸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깎는 거는 삑사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수정이 안 돼요. 이야, 정수하다. 안에 들어가서 찍으라는데? 뭐가 또 망하나, 이런데? 안에 들어가서 찍으래. 뭐 이런 분위기? 이야,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와, 나무로. 나뭇잎을 얇게 깎아버렸어.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졸리비 가서 치킨 먹을까? 매장에서? 매장이 시원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길을 건너기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제 롯데마트 갔다가 그 횡단보도로 한번 건너봤거든요. 성공은 했는데 재밌는 게 그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공항들이 있어요. 제복 입고. 근데 신호위반 이런 거 하루도 안 잡아. 단속 안 해. 찍어달래. 여기도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봐 다들. 그리고 제가 자주 목격했는데요, 어린 여자아이들 종아리 부분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바이크 그 뭐라 그러죠? 그 연기 나오는데 그 뜨겁잖아요. 어렸을 때 거기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아.
예, 여러 번 봤어요. 두 번이나 갔는데 딴 데 갈까? KFC 가볼까? 베트남 KFC? 여기 보시면 KFC에도 밥이 나와요, 밥이. 잠깐만, 예, 생각을 좀 하고 볼게. 어, 가격이 졸리비보다 비싸.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예. 장사 잘 돼,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 소녀가 참여해주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관심이 푹 빠지러 온 거였는데? 아, 야, 치킨이 나왔습니다. 치킨이 나왔습니다. 저 각도 안 나와가지고 수단하고 싶은데 안 찍어줘. 이렇게 하여 이게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싼 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제 얼굴 큰 거 아시죠? 오, 윅, 유윅이라고 하는 그 근육맨 아저씨 집 총각이 이거보다 더 맛있어요. 1,200원. 야, 뭐였어, 뭐? 아? 어? 치킨, 이거 치킨. 야, 야, 야. 치킨 맛있어. 치킨 맛있어. 아, 치킨 맛있어. 치킨 맛있어. What's your name? 유이. 위? 유이. 위? 어, 유이. 이, 그 집 한 개 크기가 이 두 개 크기랑 같아요. 그 영상 잘 보세요. 근데 이게 티켓이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3시간이 늦춰졌어요.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아, 밤에 떨어지는데, 이거. 아, 퇴근하는 거구나. 아니, 활짝 웃으면서 나한테 인사를 그려요. 아는 사람이 거지, 그랬지. 근데 진짜 매일 밤 누군가에게 계속 헌팅을 당해놔. 지금 분들, 죄송하지만 저 떠나야 합니다. 다음에 뵙지 못할 거예요. 호치민은 두 번 다 잘 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호치민 추천 절대 안 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오토바이. 되게 경적스러워. 다낭처럼 오토바이가 많다 하더라도 신호등에 끝이 찍혀주고 그러면 욕 안 하죠. 근데 이게 복권을 이렇게 파는데 나는 그걸 몰라. 복권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복권을 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팔이 몰라. 만약에 당첨돼도 내가 이걸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난 몰라.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명함 주셨어. 아, 이분이 호치민 주석이에요. 베트남의 영웅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 저 뒷문으로 나가서 있구나. 오토바이가 없는 뒷문으로 나가서 있구나. 오! 와, 이 집도 뭐가 많다. 야, 나 이거 깎은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 이거 그 집이잖아, 여기. 관우. 아, 그게 뒷문이었고. 오, 아까 그 집이야. 똑같은 집이야. 아. 이걸 뭐라 해야 돼? 만다린이라고 하나? 이거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났네.
어, 같은 집이었네. 어, 그 뒷문에서는 아까 어머니가 굉장히 환대하시더지만, 정문에서는 야, 아버지가 또 환대하시네. 야, 이거. 뒷팀가가 대단해. 그래요? 모르겠어. 이걸 찍으래. 이걸 찍으라고. 여기 또 친구들이 냄새 맛이죠. 매장 새로 오픈할 것 같아. 상점 하나가 개업을 했나봐요. 아침부터 엄청 시끄러워. 저는 지금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호치민 마지막 밤이고요. 동시에 베트남을 떠나는 내일 태국 갑니다. 원래 오후 2시 비행기인데 변경은 됐어요. 4시로. 아, 그것도 좀 짜증나. 비가가 또 오는데. 와, 호치민은요, 말씀 드렸나? 1일 1박이에요.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빡 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욕이 나와요. 분노. 제가 왜 이 동네 와서 처음 갔던 식당 맛없다라고 한 데 있죠? 그 길로 안 다녔거든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만 해요. 시커먼 놈인데 저를 보면요 그냥 슥 가까이 와. 그런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개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나보고 웃는다. 와, 아까도 진짜 무서워. 아니 개들은 저렇게 풀어놓고 안 되는데 사람만 해요. 와, 아, 좀 그만 좀 빵빵 내려라 이제. 진짜 욕 나온다니까. 뭐야 저게. 아씨. 와, 지금 그냥 담배 한 대 피러 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술 같이 먹었던 그 퀸 아가씨가 나한테 반미를 넣었어. 장 보러 가자. 이거 아니 걔 목줄 같네. 나 뭐 살겠대. 이 반미를 사주는 거예요. 먹으래. 나 오늘 베트남 마지막 밤이라고 하니까 먹으래. 자기는 또 볶음밥 먹고 있어. 맞은편에서. 이게 쿨하다. 재밌네 이거. 아, 이거 느낌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여기까지 끝.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잘 못 자겠네. 도대체 뭔 소리야?
6시에 막 새벽 6시. 아, 어차피 통계다 이게. 지금 일요일 새벽 2시 5분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뭔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음악 소리 나고 막 그것도 날 막 쏘버티 여기서 보는 거야? 쎘네. 애들 또 술 먹고 난리 났었어. 이 소리였어? 헬로. 헬로. 야, 진짜. 진짜. 오케이, 야. 이제 그 2시인데 지금 애들 술 먹고 또 난리 났었어. 낮에는 여기 호텔 주인집 딸 그리고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데 이 밤만 되면 근데 이상한 분이 바로 저 방에 살거든요? 온 가족이?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 술판이?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그냥 관심 끄고 그냥 너희 놀라 이건가? 정 나왔더니 막 여 애들 술 먹고. 헬로. 헬로. 진짜 언니 아니야? 또 새로운 멤버들이야. 그때 거기야. 국보등이 경고. 와. 애들 뭘 먹으라고? 순대 같은 거. 오케이. 근데 이거 굉장히 맛있다. 이게 술이야, 이 술이야. 막걸리다. 술에 술 뭐냐, 술 마. 술이다, 술. 여기 애들 이런 거 몰라요. 냄새 굉장히 진해요. 막걸리 같은 냄새야. 근데 맛이 없어. 음식이 새로 왔어. 음식이 지금 새로 왔어. 헬로. 헬로. 배달이 왔는데 진짜 음식 거창해. 저번에 먹던 그거다. 오리인가 닭인가 그거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지금 애들 여기서 촬영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카메라 여기도 있고. 자기들끼리 태풍인지 도시인지. 오지 마세요. 이 거리 자체를 오지 마세요. 아니, 저 뒷 이면 도로 가면요, 진짜 개가 사람만한 개가 물려고 요 절대 오지 마세요. 와. 맥주 얻어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맥주 산다고. 비어
Quán chừng. Nếu mày nha, tao không bỏ nha. Để nhận anh. Ôi. Tao, anh tao. Mày là mẹ tao, đúng chưa? Lần cuối cùng nha. Lần cuối cùng nha. Không thể đi về nhà con đây. Tại sao? Mai mà mày thật cứ nào đi. Thì mẹ tao, mẹ kia tao. Ok. Đúng ch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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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hi-minh 진짜 비춘데 이 문화는 정말 애들이 거부가 전혀 그냥 와서 제가 매일 밤 헌팅 나간다니까 애들한테 남자 직원 제가 어제 분명히 여자친구 소개를 받았거든요 정식으로 근데 또 다른 여자야 어, 지금 키스했어. 근데 어제 그 여자가 아니야. 인물이 좀 되긴 해요. 이게 왁고가. 걔가 남자애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얘들 진짜 쿨하다. 가는데도 뭐 인사 이런 거 없어. 저들이 얘기한다고. 근데 가려고 하는데 울면서 지금 전화하고 있어 분위기 뻔하죠 어떤 면인지 남친이 있네 에휴 몰라 난 내일 떠날 놈인데 아름답네 아름다워